2003년 9월 어느 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온 미대생 한모 씨는 자정에 한참 지난 새벽이 되어서야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도 했고 워낙 늦은 새벽이기도 하다 보니 길거리는 매우 매우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와 부슬비 소리만 들려왔죠. 네, 한 씨는 여자예요. 아, 피곤해. 샤워는 내일 아침에 하고 오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집 골목에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서 검은 복면의 남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성의 손엔 뭔가 번쩍이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남성은 그 번쩍이는 것으로 한 씨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한 씨는 악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뒤통수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죠. 순간적인 놀라움과 아픔에 신음소리를 내던 한 씨. 이 복면의 남성은 소리를 내는 한 씨를 두 차례나 더 가격한 뒤에 한 씨가 완전히 기절해서 쓰러진 것을 보고 한 씨의 가방과 손에 들렸던 핸드폰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한 씨가 다니던 미대 학생들 사이에선 이런 괴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대에 다니는 여학생들만 골라 죽이는 미친 살인마가 있다. 미대 여학생들을 죽이는 살인마? 이 괴담은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지역 미대는 물론 인근 지역의 미술 학원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가며 많은 학생과 교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가 지기 전 서둘러 귀가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은 혹시나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돌아다니는 경찰도 많은데 아니 대학교 근처에 무슨 흉기든 살인마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 하면 치안이죠. 대한민국의 치안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아 이런 유명 대학교 유명 대학교 근처에서 연쇄 살인, 그것도 미대 학생들만 골라서 죽이는 살인마가 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괴담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씨는 무려 7번째 피해자였죠. 이런 식으로 네, 대학교 내에서 많은 메시지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7번째 피해자인 한 씨는 사망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에 신고된 유사 사건이 무려 6건이나 있었는데요. 앞에 있던 6건의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여성이긴 했지만 미대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씨를 포함해서 미대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용사, 교직원 등 직업은 모두 달랐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요, 그 범죄자의 잔혹함에 매우 매우 놀랐습니다. 보통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뺏은 다음 상해를 입히는 일반 강도와 달리 이 범죄자는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제 뒤로? 이렇게 크고 뭉툭한 2.5kg 정도의 쇠몽둥이로 일단 뒷목을 가격해서 쓰러뜨린 다음 그 다음 소지품을 뺏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치하고 달아났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피해자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돈만 챙기면 된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건장한 남성이라도 이 정도의 거대한 망치로, 2.5kg 되는 망치로, 뭐 이렇게 크진 않겠죠? 이 정도, 네. 2.5kg 되는 망치로 뒤통수를 갈급받다면, 아, 최소 중상이에요. 뇌진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죠. 하지만 경찰들은 매우 난감했습니다. 왜냐? 아, 괴담은 괴담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범죄가 계속 이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두 달 사이에 7명이나 당했기 때문이죠. 아, 그렇다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연쇄 퍽치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밝힌 다음에 공개 수사를 진행하자니 범죄자가 이것을 듣고, 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사라져버리면 다신 해결할 수 없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경찰서 인력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전원이 잠복근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도중에 범죄 대상에 대한 그 공통점 외에 다른 공통점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비 오는 날에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경찰들은요, 매일 밤 잠복근무를 했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은요, 무려 3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인근 지역 골목골목에서 노점상, 노숙자, 뭐 행인 등으로 변장해서 잠복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씨가 습격당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그날도 역시 푸슬비가 내려서 새벽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골목길에서 잠복 중이던 김경사의 눈앞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걸어오다 말고 갑자기 주차된 차량 뒤 어두운 곳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죠. 얼마 뒤에 한 여성이 이 골목을 향해 들어왔고 남성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들고 여성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김경사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경찰들 역시 동시에 달려나갔고 드디어 미대괴담의 주인공이 잡혔죠. 체포된 용의자 김모씨는요, 무려 2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쫓겨다니는 채무자였습니다.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배운 이 잔혹한 강도 기술 퍽치기를 인근 대한 여대생들에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 더 놀라운 것은요, 8번의 범죄가 있었어요. 이 8번의 범죄로 7명이 중상, 1명이 사망했는데요. 김모씨가 이 퍽치기, 8건의 퍽치기를 통해 얻은 돈은 고작 8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피해자는요, 겨우 주머니에 있던 돈 8천원 때문에 머리에 쇠망치를 맞아야 했습니다. 경찰들의 노력으로 범죄자가 잡히며 미대살인마 괴담은 끝이 났지만 7명의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충격,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빼앗은 범죄의 형이 고작 1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5년이 되는 지금 이 2018년, 이번 연도에 출소했는지 아니면 이제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연도가 출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가족들에게, 피해 가족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대 살인마 괴담이었습니다.